그러니까 철학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철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삶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박하연입니다. 오늘은 박은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예. 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일반인들을 위한 철학 책 집필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박은미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철학 커뮤니케이터로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 철학과 일반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자 해서 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작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볼 텐데요. 아주 일상적인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제가 책을 잠깐 봤더니 책 안에 사고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좋은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와닿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예, 그러니까 철학 이러면 많은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주시고 거기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막상 철학 강의를 듣거나 철학 책을 읽으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좀 철학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26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인류의 그 지혜죠, 축적된 문화유산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도 이 인생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개인의 경험의 축적은 10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2600년 동안 인류의 당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달려들어서 생각을 하고 해서 그 생각은 말 안 돼 이러고 다 빼내고 말 되는 생각만 오롤이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600년의 인류의 지혜의 총체고 압축이고 이렇게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름 들어보는 칸트, 헤겔 이런 철학자들은 그 생각이 정리되고도 아, 칸트의 생각 이거는 우리가 좀 볼만해,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얻을 게 있어, 이렇게 검증된 철학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진입장벽은 높은데 뭐가 좋으냐면 정말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거기에 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전달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철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삶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칸트가 뭐라고 그랬는지 헤겔이 뭐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철학을 통해서 내가 증진된 생각의 힘으로 이 삶을 얼마나 잘 꾸려갈 것인가를 통찰하는 데 필요한 생각의 힘, 그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철학자를 거론 안 하고 그 생각하는 힘? 네. 잘 생각하는 힘을 높이는 방식으로 책을 쓴 건데요.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뜻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라고 검토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차적 인식은 언뜻 드는 인식이고 1차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검토하는 게 바로 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드는 1차적 인식에 매몰되었을 때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검토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해서 쓴 책입니다. 네. 여기 부제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좀 저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철학으로 조금은 더 빨리 그렇죠.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지금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저도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틀에 갇혀서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철학은 2600년이 남긴 인류의 지혜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지혜다, 생각이다, 대충은 알겠는데 사실 철학이 뭐야 하면 정확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철학은 무엇에 대해서든 왜를 묻고
그 왜를 물은 거를 자꾸자꾸 정리를 해서 잘 정리된 생각인 거죠. 생각을 검토하는. 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만났을 때이 생각을 내가 신뢰해도 되냐? 신뢰하면 안 되냐? 이거를 계속 따지는 작업이에요. 철학적 성찰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철학은 그렇게 따져서 봐도 되는 생각, 믿어도 되는 생각으로 네. 오롤이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가능한 생각의 계열들, 여러 가지 가능한 생각의 계열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생각을 이제 한 방향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 들어본 많은 철학자들은 그 고유한 생각의 계열, 검토해 볼 만한 생각, 아직은 믿어도 될 만한 생각,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리젝트 되지 않은 보존된 생각의 계열들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가 좀 자기 인생의 통찰을 얻자, 이러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든 체계적으로 따져 묻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철학의 역사가 학문의 역사랑 같아요. 그런데 물리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따져 물으면 물리학으로 독립을 했고, 네. 생명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따져 물으면 생물학으로 독립을 했고, 가장 최근에 철학으로서 독립한 학문이 심리학이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네. 묻고 대답한. 1950년 정도에 심리학이 독립학문으로 돼 나가니까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이 다 독립해 나가고, 지금 철학에 남은 거는 세계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계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왜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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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생각들이고, 네. 그 살아남은 생각,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생각, 이런 것들로 남은 생각의 계열들인 거죠. 아, 철학은 살아남은 생각.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생각들, 지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철학으로 좀 나를 돌아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왜 그들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예, 그게 맨날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요. 자기 얼굴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거울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해를, 누군가를 이해를 하려면 네. 생각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잘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철학인 건데요. 왜 철학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 나의 생각의 우물을 넘어서게 하거든요. 자꾸.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생각이 맞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물음을 지속해내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철학을 물음의 학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나의 우물을 넘어서면서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물을 확장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면 10대 때 이해 안 됐던 사람이 20대 때는 이해가 돼야 되고, 20대 때 이해 안 됐던 사람이 30대 때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의 우물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물을 가로로 넓히는 게 아니라 너무 깊게 파요. 그래서 아주 일관되게 10대 때 이해 안 됐던 사람이 20대 때도 이해 안 되고, 20대 때 이해 안 됐던 사람이 30대 때도 이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일관성이 좋은 건 아니죠. 발전을 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그거죠. 우물을 자꾸 좁혀서 그냥 이 우물을 넓히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그 안에 갇히기만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논리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얼마나 일관된지를 스스로 검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중 논리를 쓰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한 철학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 타인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정말 내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물을 넓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제 질문에 맞는 답을 하자면 다 각자의 우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소망에 맞춰서만, 바라는 바에 입각해서만 생각을 하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우물을 자꾸 안 넘어서 보는 거죠. 계속 나는 옳다 이러면서. 왜 요즘 확증편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고
이 답이 정답이라고 뒷받침해주는 근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믿는 바가 틀렸다라고 뒷받침하는 근거도 많은데 네. 그 근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철학은 이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여러 가지를 다 대입해서 보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왜 타당하지 않지? 이거를 다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웬만큼 해봤는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는 게 맞겠다라고 네. 하면 타당으로 결론 내리고 가는 거고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타당하지 않은 걸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근거가 나타나면 같이 검토해 보니까 이제 타당한 게 맞는데 이러면 다시 또 바꾸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맞춰서 한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근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우물을 깊게 파면서 자기가 옳다는 우물에 빠져 있으면서 타인에게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기 생각을 검토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냐 하면 자기 마음이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철학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생각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하나예요. 무엇이든 그것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되게 쉽겠죠. 네. 왜? 내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뭘까? 이걸 자꾸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이 정말 이성의 존재여서요. 물음을 좋은 물음을 물으면 뇌가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가 틀렸어. 그럼 너는 왜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해? 근거를 대봐.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행동해서 틀렸어. 저렇게 행동해서 틀렸어. 엄마의 이 말은 이런 이유로 틀렸어. 이거를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사실 엄마를 몰아붙이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생각 검토하는 건데 자기가 그런 정도로 해본 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갖고 내가 이렇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 그런데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정말 이게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게 정당해? 내가 엄마를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넌 정당하다고 생각해? 너가 있는 그대로 말해봐. 내 기분을 살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테크니컬하게 네. 내 생각이 타당할 가능성은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철학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미리 조금 머리 아파서 두고두고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남들한테 내가 잘못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끊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러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내내 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맨 처음에는 내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라고 하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네. 후회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머리 아픔의 총량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럼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콘텐츠 채널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질문을 사례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일머리 없는 팀원이 팀장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닌다 하소연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그 친구가 일머리가 없어서 그 친구가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내가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팀장이 나를 너무 까다롭게 굴고 나를 굴린다 이런 식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더라. 너무 속 터진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팀원은 팀원대로 자기 논리가 있을 것이고 팀장은 팀장대로 자기 논리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썼죠. 일단 일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구분해야 될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머리가 없는 거거든요. 구분해서 처리해야 될 일을 네. 구분해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머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누굴 만나면 피곤해요? 내가 구분 안 하는 걸 구분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만 무조건 좋다 이러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콩다방 커피는 좋은데 별다방 커피는 싫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력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나보다 구분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까다롭다고 느껴요. 근데 나보다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둔감하다고 느껴요. 결국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머리 없는 팀원은 팀장이 자기가 구분하지 않는 걸 구분한다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팀장이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고 느끼죠. 근데 팀장은 아니 당연히 구분해야 될걸 구분을 안 해갖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 자꾸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밀어놓고도 이렇게 널름부터 태평할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일머리 없는 팀원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구분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머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니까. 그 기준이 나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구분하지 않는 걸 구분하는 팀장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일머리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일머리 있는 팀장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자기 일을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알아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머리 없는 팀원은 팀장님이 나의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통상적으로. 아우 정말 저까지 구분해서 저렇게 까다롭게 일을 해야 돼? 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팀원의 논리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초짜들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일을 못했지만 눈치가 있으면 아 이거는 팀장님이 내 일을 도와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배우려고 드는데 정말 일머리 없는 사람은 와 되게 까다롭게 군다. 아. 저렇게 까다로우니까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머리 없는 팀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저 팀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사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뭐 적어도 일머리 없는 팀원이 없어지진 않으나 댓글에 올라오기를 일머리 없는 팀원이 왜 저렇게 태평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좀 속이 덜 탄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사례들이 많기는 하죠. 또 사례가 더 있을까요?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 네. 뭐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이런 걸로도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저 1년 전에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요. 그때 저 정말 이혼 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 강의 듣고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행복이 이렇게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하고서 저한테 강의 또 들으러 왔다고 그렇게 네.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그 인문학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긴 해요. 인문학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들 부부하고 딸 부부가 있어요. 네. 그러면 딸 부부도 맞벌이고 아들 부부도 맞벌이에요. 그럼 이제 사위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가 대학 다니라 좋은 기업에 취직하랴 살림을 배울 기회가 없었네. 우리 애가 햇반 주더라도 자네 이해하게나 이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며느리 붙잡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햇반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딸의 경우와 며느리의 경우를 다르게 논리를 적용하는 거다. 그러네. 이중 논리를 구사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 논리를 너무 널름꿀떡 구사한다. 자기가 이중 논리를 구사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이중 논리를 구사하는지 이걸 자꾸 검토해 가려는 노력. 그게 바로 철학이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는 하죠.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의 작은 전환으로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똑같아도 내 삶이 변할 수 있다. 철학 하나로 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힘? 네. 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은 이런 전환도 사실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힘은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족함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걸 계속 의심해 보는 건데, 의심하는 게 되게 머리 아파요. 그쵸? 그냥 우리가,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는 있지만, 네.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고 싶어지는 맞아요, 게 맞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질문을 자꾸 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질문을 해본 다음에, 네. 그러고도 더 생각이 진전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내가 하는 생각은 한계가 있죠. 결국은 내 우물 안에 있으니까. 네.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야, 나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나 되게 사실 좀 기분 나쁘기도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쁜 게 정당하냐? 네가 볼 때도 내가 기분 나쁠만 하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기분이 나빴던 거지? 이러고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왜를 묻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인간관계 문제라고 하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A라는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B라는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C라는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D라는 친구랑도 얘기해보면서 아, 나랑은 좀 다른 시각이 분명히 있구나. 네. 내 생각만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자꾸 만나보면 그 순간 우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이 책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 문제가 고민이다. 이러면 대화를 해보다가 심리학 책에는 인간관계 문제, 심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리된 게 책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검토를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책도 읽게 되면 사실 책은 타인의 생각이 굉장히 정리돼서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내가 다 경험해보지 않고도 사실 저자가 50세다 그럼 50년 동안 고민하고 정리된 생각과 고민과 경험과 이게 다 정리된 그거 액기스를 오롤이 받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인생 살아가는 꿀팁 뭐 육아하는 꿀팁 뭐 이런 꿀팁들 아주 압축돼서 짧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팁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팁도 도움이 되죠. 네. 팁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 팁도 여러 개의 팁들을 보면서 이 팁을 관통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예, 그것도 좋은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전문가가 준 그거에만 의존하려고 들면 이게 팁이 뭐 예를 들어 육아에 관한 팁이다 이러면 사실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일반화된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TV에 어떤 아이가 나오면 그건 그 아이의 사례에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랑 그 아이랑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인데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는 그 팁이 도움이 되겠지만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팁을 무작정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땐 생각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급속도고 유튜브 15분도 짧아서 쇼츠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원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원리적인 인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긴 호흡으로 자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팁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좀 너무 팁 전성시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구구단의 원리를 알면 전문가한테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3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를 안 물어보고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원리적 인식, 비유하자면 그런 원리적 인식이 바로 철학에 생각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 인식을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네. 원리적 인식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2 곱하기는 얼만데요? 3 곱하기 3은 얼만데요?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도 여러 개 축적해서 보면서 원리를 볼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2 곱하기 2가 얼마야? 3 곱하기 3이 얼마야? 이렇게 4 곱하기 5가 얼마야? 이러면 거기서 원리를 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만나면서 거기서 원리를 자기가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가면 더욱 좋고 아니면 좀 생각하는 힘, 원리적 인식을 하는 거 이렇게 좋은 책들 많으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원리적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늘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는 없단 말이죠. 내 생각으로 자기 결정을 통해서 살아가야지 인간이 또 자기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네. 타인의 팁에 의존한 삶보다 내가 고민해서 결정해서 나아가는 삶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지금 너무 빠른 시대라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 자기가 믿고 결정해서 넘어질 가능성보다는 전문가한테 의존해서 안 넘어지려고만 하는데
또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원리적 인식을 하고자 한다면 팁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팁을 볼 때도 그 팁 여러 개의 팁들을 종합해서 원리적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마무리로 어떤 답을 주실까? 이 답만을 계속 쫓고 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철학은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생각을 주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정리를 답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질문식으로 어떻게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오, 굉장히 철학적이신데요. 괜찮아요? 네. 결국 좋은 질문은 그거죠.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게 좋은 질문이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당연히 마음이 쿵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뭔가 나에게 강요되는 게 있고 내가 충분히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철학을 하고 싶은 건데 오늘의 이 책은 1차적으로 그 길을 향해 가는데 그 우리가 심리적인 인식에 딸려가면서 결국은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풀벌레들이 랜턴등으로 막 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랜턴등의 그 불과 열에 죽어나가는 풀벌레도 많아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을 안 하면 자기의 1차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가면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1차적인 경향성 본능에 굴복됐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피곤을 풀어야 되겠지만 경우 다른데 근데 나의 1차적인 존재 경향성에 따라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굉장히 여러 차원이 있고 본능에 가까운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고귀한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자기결정 말씀드렸는데 빨리 전문가의 팁에 따라 빨리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순수한 자기결정으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빠른 답을 찾고 싶어지게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가면서 내 우물을 넓혀가면서 타인을 점점 더 이해해가면서 나의 존재 경향성도 보고 타인의 존재 경향성도 보고 이러면서 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가면서 인간관계도 맺어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맺어가고 그래야 인간을 이해하는 만큼 나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만큼 인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호 공속적이거든요. 이게 돌고 도는 거긴 하지만 그래야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1차적인 심리적 인식을 넘어서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심리의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철학적인 성찰, 비판적 인식을 잘해서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내 삶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평생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근데 그 과정의 출발에 1차적인 인식에 내가 너무 딸려가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걸 좀 알고 생각을 좀 잘합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을 쓴 거고요. 네.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자면 좋은 물음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가 좋은 물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 던져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박은미 작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